아버님 뭐라고 하셨어요? 그냥 아는 사람이 볼 거라 그랬다. 왜? 아니에요. 아, 저 가족 찾기 프로그램도 다음 달부터 방송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. 희망 갖고 기다려보십시오. 그래, 고맙네, 김국장. 근데 오히려 이런 광고를 보고 따님 사채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몰릴까 봐 걱정이 되네요. 아,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, 오늘 봄 쑥국 끓여놨어요. 우선 식사부터 하세요, 아버님께. 아, 난 됐다. 아, 약속 있어서 좀 일찍 나가보겠습니다.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. 그래, 그럼 수고하시게, 김국장. 네. 당신 정말 왜 이래요? 회장님과 사모님 40여 년 동안 해마다 신문 광고 내셨어요. 근데 당신까지 왜 이러냐고요? 이럴 필요 없잖아요. 자식의 생사조차 모르고 평생 살아온 두 분이에요. 핏줄 찾아서 옆에 두고 싶은 두 분의 마음 그렇게 이해가 안 돼요? 당신하고 동병상련이다 이 말이에요? 회장님 따님 찾게 되면 도진이하고 내 입장 생각해봤어요? 그건 차후의 일이요. 우선 찾고 고인 실타래 서로가 풀면 돼요. 볼 일이 있어서 먼저 나가버리다. 어떡하죠, 어머님? 동인 씨나 봉인의 식구들이 신문을 보게 되면 바로 알게 될 텐데요. 막아야지. 어떻게든 광고 중단시켜야 돼요. 그렇죠, 어머님. 알겠어요. 그럼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. 난 신문 보는 거 너무 어려워. 글자가 너무 조그맣고 너무 많아. 오늘 김치 방송하는 날인데 내가 이렇게 재수없게 그냥 난리를 쳐서 부정 타면 어떡해. 아유, 내가 좀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주책이야, 주책. 아닙니다. 아줌마 다친 거랑 김치 방송은 아무 상관없습니다. 태본 김치 제일 맛있습니다. 꼭 성공합니다. 아이고, 이럴 땐 동희 엄마도 멀쩡하네. 아유,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제 왜 이렇게 잠꼬다가 실패해? 아가씨야. 아가씨야. 왜 그래 오빠? 쌍둥이가 침대 똥 썼어? 야, 유주야 빨리 일어나. 야, 우리 늦었어. 빨리 일어나. 야, 빨리 일어나. 어제 밤에 분명 내가 알람 맞춰놓고 잤는데? 아, 대체 누가 끈 거야? 아, 나 이쁘게 나오나 잘 보고 우리 강희산이도 잘 봐주고 알았지? 나한테 뭐하나 해주는 사람은 없고 사방팔방 해달라는 인간들 뿐이니. 아우 내 팔자. 내 새끼들 잘 자네. 아휴, 근데 나도 김치 한 20개쯤 주문을 해줘, 응?
사람을 찾습니다. 조동백? 조동백? 카멜리아 호텔 회장 딸이잖아. 어디 얼굴이나 좀 보자. 이게 뭐야? 이게 누구야?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? 아까 그 여자 방에 있던 사진이 왜 여기 있어? 조동백? 조동백 찾는 광고를 어떻게 중단시키지? 누구든 보게 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. 내 엄마. 세화야. 안나가 조동백이었어? 그런 거야? 엄마.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? 어떻게 알긴. 지금 신문에 그 여자 찾는 광고가 나갔어, 이거사! 정말 안나가 조동백이었어? 그런 거야? 맞아요. 안나가 조동백이었어. 아, 세상에. 그것 때문에 나 다시 시댁에 들어온 거예요. 어머니도 아세요. 지금 할 일은 우리를 제외한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그걸 무슨 수로 막아, 이거사! 평소에 신문 안 보던 나도 이렇게 알게 됐는데 도대체 그 여자는 전생에 너랑 무슨 원한이 맺혀서 이렇게 꼬이는 거야 도대체. 암튼 무슨 수를 써서든 안나가 조동백인 걸 아무도 모르게 해야 돼요. 뭐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. 그럼 안나가 조동백이면 그럼 호텔이 안나 그 여자랑 동의 그놈 거란 거야? 그럼 우리 세화. 세상에. 도둑놈 피하면 강도 만난다더니? 아이고, 어쩌지? 그 집 가서 신문을 모조리 치워버리는 거야. 그래. 안나 그 여자 칫솔까지도 내가 챙겨와야 돼. 오셨습니까? 아, 예. 처음 방송하시는 거라 많이 긴장이 되시겠습니다. 아, 네. 그렇네요. 두 사람 여기서라도 잠깐 얘기를 나누시죠. 아니요. 그러실 필요 없어요. 저 지금 바빠서 국장님하고 얘기할 시간 없습니다. 그럴 생각도 없고요. 그만 돌아가 주세요. 아, 난 저 그저 얼굴 보고 잘하란 말 하고 싶어서 왔다.